문제는 고객들 때문에 인생이 피곤한 보험 설계사가 있습니다. 돈 많이 나와요? 다리 한번 놔주세요. 수상한 마을 사람들 때문에 목숨이 간당간당한 선생님도 있죠. 오늘은 뭔가 미심쩍은 사람들 때문에 삼변수정을 겪는 두 남자의 이야기를 모았습니다. 야심만만 보험왕 의욕충만 선생님. 먼저 수상한 고객들입니다. 최근 고액의 스카우트 제의를 받은 보험왕 배병우. 덕분에 삐져나오는 코털은 없애도 삐져나오는 웃음은 어쩔 수 없더란 말입니다. 이 인생은 말이야 B와 D 사이의 C야. 이거 더 준다고 하면은 바로 가는 거야.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여기서 이 남자의 C는 바로 캐시입니다. 아, 스카우트 됐어? 내가 곧 연봉 10억 찍는다. 그냥 소박하게 행복하면 안 되나? 이 사람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소박한 행복은 그러다 소박 맞는 거야. 정신 차려. 소박하게 연봉 10억. 그런데 계약을 목전에 두고 불현듯 스치는 불길한 예감. 보험왕을 꿈꾸던 그에게 몇 년 전 선배가 덥성 부르다 둔 고마우신 고객님들. 그런데 이들에게서 풍기는 어둠의 보스. 아니 자살 시도 경력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안 되죠. 아니 아실 만한 분이 정말 실망입니다. 어? 아니 그리고 이거 다 견적 나오잖아요. 어? 저 사람들 저거 이거 완전 작정하고 자살하려고 가입하는 거구만 이거. 자, 신용만 하자고. 어차피 딴 데서는 가입도 안 되고 나만 믿어. 보험회사 입장에선 위험 부담이 있겠어요. 의도는 수상쩍으나 곧 죽어도 보험왕은 되고 봐야겠다는 남자의 굳은 의지. 이러다 잘못되면 스카우트제이도 바이바이.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문제의 생명보험을 안전빵 연금보험으로 바꿔보겠다고 나선 남자는 그들을 직접 찾아가기로 하죠. 나 이거 말고 작은 걸로 좀 주세요. 아 무거워도 이게 마지막 가게야. 1.5리터를 남겨준 어르신의 깊은 뜻. 히말라야 등정도 아니고 슈퍼는 베이스 캠프와 다름없었으니 그리하여 겨우 도착한 집. 아이고, 그런데 한놈 주식이 석삼 너구리. 너 뒤에 더 있으면 한꺼번에 나와버려라. 아 홈쇼핑 굴비도 아니고 애들이 줄줄이니. 홀로 2만원 애들을 데리고 사는 최복순 고객님. 이 상품으로 바꾸실 경우에 제가 얼음 나오는 냉장고 예? 어디? 여기다 하나 놔드리겠습니다. 고객님 댁에 보일러나 놔드려야겠어요. 이대로는 냉장고를 머리에 이고 살 판? 아 만만치 않네요. 애들 다 그렇죠 뭐. 만만치 않으신 분 여기 또 있지요. 네? 어디? 바로 이분. 오늘도 없어 전전하며 가수의 꿈을 키우는 소녀가장 유나. 그런데 이게 정말 아우. 넌 그렇게 마시세요? 이를 보다 못한 병우는 고객 감동을 실천하고자 호기롭게 나서죠. 그런데 감동은커녕 사채업자 몽타주로 오인한 여자는 냅다 도망가게 바쁩니다. 아니 어디를 이렇게 자꾸 뛰어가. 고객님 러닝머신 하나 놔드릴까요? 잠시 후 돌아옵니다. 자 다시 수상한 고객들입니다. 4명의 문제득 고객 중 3번째 고객을 찾아간 병우. 일단 늘 하던 대로 회유 작전부터 들어가는데. 고객님 아 이렇게 어디 자꾸 가세요. 나랑 좀 얘기 좀 합시다. 어? 헬스. 아니 여기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뚜렛 증후군이죠. 김 고객님, 내가 정수기 하나 놔드릴까요? 젊은 나이에 뜻하지 않은 장애 때문에 취업이 어려운 영탁. 병우의 과도한 친절이 의아하기만 한데. 아무리 봐도 뭔가 꿍꿍이가 있어요. 그러고 형이 얼마나 힘들면. 저 죽으면 돈 많이 나와요? 녹음 버튼이 눌러졌네? 빙고! 회유가 안 되면 윽박! 그것도 안 되면 협박이라도 할 기세의 병우. 그러나 갈 길이 아직 첩첩산중. 계십니까? 아저씨. 급한 전화를 받고 첫 번째 고객이 집에 방문한 병우. 뭐 좀 안 좋으신 것 같은데요. 오늘도 안 나오면 과장한테 혼나는데. 아 이러다 잘린다니까. 어머 대신 출근한 건가요? 괜찮다. 아 잘리면 기분이 상할 테고 기분이 상하면 고객님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일이니. 뭔가 약하구만. 일단 고객 안전주의를 실천하는 보험왕 배병우. 무슨 일인데? 10만 원만 있으면 꺼주세요. 뭐에다 쓰려고? 텐트 사려고요. 그러다 보니 이게 동사무소 직원인지 사회복지사인지 본인도 헷갈릴 지경. 아니 니네 국수 먹었잖아. 벌써 꺼졌단 말이에요. 뭘 벌써 꺼져. 바로 옆골목에서 니네들은 무슨 잔치하듯 잔치국수 다 먹어놓고선. 아저씨 어? 오뎅도 먹어도 돼요? 그래 어? 이왕 먹는 거 다 먹어. 어,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뭐 막대기 소주 한잔 할래? 응? 출근 서비스에 애를 보모노릇까지 이분 성공하겠어요. 자 이게 다 연봉 10억을 위한 거 아니겠어요? 10억 주면 가능합니까? 인생의 B와 D 사이 캐시면 가능하지요. 그런데 10억을 향한 의지를 불태우다 갑자기 시작된 우리말 겨누기. 안 되지. 어?
너네 그 남녀칠세 부동석이란 말도 몰라? 그게 뭔데요? 이제 방과후 학습까지 들어가는 건가요? 거기까진 좋았는데 구구절절 과거지사 늘어놓다가 애들 안 쳐놓고 한다는 말이 그만. 복상사로 죽고. 복상사가 뭐예요? 간짜풀이로 하면 이제 복복자의 상상자의 게... 아니고 아이들의 한글 탐구 생활은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 자, 이제 한 보호망에 눈물 나는 고객 감동기, 수상한 왜? 고객들의 결말입니다. 술 먹고 죽으려고? 이 정도는 까다 없어요. 자고로 주량 자랑하는 사람 치고 제 발로 걸어나가는 사람 없는 법. 너 뭐하니? 아니 뭐하긴 뭐해, 택시 잡지. 어, 여자친구죠? 에이, 오해하기 딱이네요. 그러게. 모르는 사람이야? 고객인데 나랑 좀 뭐 무슨 일 있어? 고객?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혜나! 그거 오해야, 혜나! 아저씨, 제발요. 혜나! 하지만 이 와중에도 자신의 아미 대신 일단 고객의 안전을 내 몸같이 챙기는 투철한 직업 정신의 소유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나 죽겠다. 아! 김 고객! 아니, 장사하라고 미쳤는데 줬더니 고작 이것 때다 팔고 있는 거야, 여기서? 상업 컨설턴트까지? 이거 하나에 얼마씩 팔아? 얼마에 떼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거 몇 개 팔았어? 한 개요. 참 기가 차네, 기가 차. 금방 부자 되겠구만, 금방 부자 되겠어. 장사의 기본이 안 됐구만.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일일이 다 해결해 줄 순 없잖아요. 영우도 마침 그렇게 생각하던 차에 때마침 애초에 이 불량 고객을 소개해 준 선배를 만나게 됩니다. 언제부터 일하신 거예요? 뭐 그냥 뭐 조금 됐어. 말해보게. 나한테 희망이 있는 거야? 아니 없어! 희망 없어요! 내가 오상현 씨 죽으면 얼마나 나오는지 내가 계산해봤는데 아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당장 죽어. 죽이죠! 그래 그냥 막 죽어. 그냥 다 죽어. 잡는데도 한계가 있지. 더 이상 고객 돌려막기도 못해먹겠다 싶은 병우는 완전 폭발하고 말죠. 그런데 그렇게 한 번, 진짜 딱 한 번 화낸 그날 밤 야속하게도 일은 터집니다. 너 어제가 보험료 납기를 거 알고 있어? 납입됐어? 납입됐어. 이제 면접 기간도 끝났고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만 죽어도 우리 된다. 여보세요? 아저씨, 저 손인데요. 누구? 아하, 이거 한꺼번에 터지는군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시킨 죄가 그리 큰 걸까요? 이놈의 고객들은 그동안 한 정성이 있는 약속이나 한 것처럼 모두 병우를 공경에 빠뜨립니다. 여보세요? 나요, 아저씨. 아니, 너는 또 왜? 고맙단 말 하하. 과연 병우는 고객들의 생명연장의 꿈을 이루고 10억 연봉의 심화를 쓸 수 있을까요? 고객님의 꿈이 곧 저의 꿈입니다.